미안하고 고마워. 지금 생각해보면 갑작스레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 해도 벅찼을 텐데 혼자 학원비까지 감당해야 했잖아. 그런 엄마에게 사소한 걸로 짜증 부린 게 부끄럽다.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고 잘 키워줘서 고마워. 엄마는 어딜 가든 내 걱정만 하잖아. 이번에는 내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아닌 정은주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좋은 추억도 쌓고 와. 내가 철은 없어도 엄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? 응원하고 사랑해. 딸 올림. 과연 누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을까? 시크하게 웃겨줬으면 좋겠다. 지금껏 나는 엄마가 연애하는 모습은 잘 상상이 안 갔던 것 같아.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 엄마는 어떤 표정일까?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또 어떤 눈을 하며 웃고 있을까? 그런 엄마의 모습을 더 보고 싶어지더라. 엄마, 난 이제 엄마에게도 좋은 날들만 남은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. 그러니까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엄마를 사랑해주는 분을 만나서 남은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. 난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응원하고 있을 거야. 엄마 사랑해. 이렇게 쓰면서 갑자기. 몇 살이에요? 아직 어려요. 어렸을 때부터 쿨하게. 엄마는 괜찮아. 엄마 좀 누구 좀 만나 막 이러고. 아우. 저는 사실 비슷한 상황이에요. 저희 엄마 저를 혼자서 오래 키우셨어가지고 12살 때 이제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12살 때부터 이제 한 10년 넘도록 엄마가 혼자 일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엄마가 계속 연애하기를 바랬었었고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가지고 근데 부모님이 저기서 또 울고 있는 모습 보니까 또 약간 묘한